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지만 흑자 규모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12월 64억 1천만 달러보다 줄어든 36만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민감한 내역을 다루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 6천여 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의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분 매각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몽근 현대백화점 그룹 명예회장은 보유 중이던 현대그랜푸드 주식 252만 7천 주 가운데 60만 주를 매각해 지분율이 1.97%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명예회장과 아들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보유 지분 합계가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GS건설이 거액의 어닝쇼크 공시를 앞두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GS건설은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부진한 실적을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오랜만에 주택지표 호조 속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호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옐런 의장이 현재 미국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정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인가, 그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5일째 이어질지, 여기에 기관도 함께 동반 참여하면서 지수가 1970선을 강하게 돌파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호재로 작용했지만 오늘 밤에 있을 옐런 의장의 상호 청문회를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더해지면서 상승 동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5포인트, 1.57포인트 상승한 1972.3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오늘 주춤해지면서 지수 소폭 내림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1969선, 어제 종가보다 1포인트 하락하면서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주가는 주춤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횡보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장 초반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소폭이지만 매수, 이후 다섯째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109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90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30포인트를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48포인트 오른 529.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저항라인이었던 530선은 장 초반 강하게 뚫었습니다. 530에 개장한 이후 53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8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 36억 원, 기관 쪽에서 1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0.6% 약 9화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9%,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0.38% 강 9화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틀간의 급등 이후에 신고력이 나오다가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5일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0.4% 약 9화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가 1.65% 강하게 오르면서 현재가 55,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39% 강 9화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GS 홈쇼핑과 CJ 오쇼핑 파란불 들어와 있으면서 약 9억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E&M이 0.26%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횡보하고 있지만 오늘 장중에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급락 이후 다시금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070원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4원 10전 상승한 107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70원에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유입되면서 7원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별한 대외 재료가 없어서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와 또 테마들 한 번에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형 주들이 지금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알아볼까요? 네, 예.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예. 과연 중소형주 얼마나 더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게 작년에 정확하게 외국인이 얼마를 샀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1조 9천억을 샀죠. 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한 6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2조 5천억 정도 사들인 건데 이게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가 시장 규모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거래소 기준으로 25조 정도 산 거고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걔네들이 팔고 나갈 거냐 그래서 걔네들 안 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장세는 상당 기간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타이틀을 뭐라고 그랬냐면 중소형주 중에서 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지금 배경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다가 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진행되는 일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가장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 그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입장을 그 정부에서 좀 발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신정부는 새롭게 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1년 차에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본격적인 정책을 지금 사용하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그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어떤 그런 정책 정도에서 이제 뭐 종목별로 이제 뭐 그 당시에 몇십 배씩 날라갔던 종목도 뭐 어마어마했죠. 2000년도 초반에는요. 그런 어떤 지금 그 국면에 이제 그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끌고 갈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문사, 자산운용사, 외국계 펀드 이런 쪽에서 지금 주도가 되면서 지금 상당한 어떤 그 종목들을 이제 매집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봐서는 뭐 큰 시세가 안 나오지만 지금 바닥에서 굉장한 힘을 좀 비축해 놓은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 어떤 업종들이 뜰 수 있을지 종목별 장세가 궁금해한데 그동안 외국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먼저 그 준비된 화면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그 서울 반도체의 작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그 누적 매수 규모입니다. 정확하게 표현될지 모르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게 지금 외국인이고요. 이들이 총 산 양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년 동안에 1,06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면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4천억대, 뭐 5천억대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어떤 그 물량들을 지금 대규모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업종에서 보면은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보면은 한 100만 주 정도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사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LED의 대표 종목이 뭐냐면은 그 누멘스죠. 누멘스 네. 역시도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한 200몇십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도 2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특정한 어떤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종목으로 산다기보다는 LED 업황으로 산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들이 유입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예. 좀 많이 지금 들어왔던 그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분율을 좀 많이 높였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가 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알리안츠 글로벌 쪽에서 이제 한솔론데코 지분을 5%, 이즈웰페어, 이쪽이 이제 5.35%,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보는 게 이제 브레인 쪽과 한가람 쪽 애들이 좀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브레인 애들이 한국 사이버 결제를 한 7.4%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한가람 투자 자문 쪽에서 환인제약, 그리고 대한약품, KSS.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높은데, 한가람 쪽 애들도 이쪽에 그 많은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한국 투자밸류 쪽에서는 신대양 제지, 동원개발, 이녹스, 박림 등 지금 그 각 여러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을 찾아내려고 상당히 지금 혈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종목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 용이됐다는 중소형주 또 대형주 사례를 본다면 미래를 예측하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차트 화면 주민된 게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2009년도에 바닥을 찍었죠. 가격은 한 3만 5천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1년도 되니까 얼마까지 갔냐면 28만 원 근처, 27만 2,5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닥에서 몇 배가 상승했냐면 한 1년 반 동안 7배 정도가 상승하는. 사실 현대차가 그렇게 시가총액의 영향력이 큰 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된 거고,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그 대형주 중에서 그 주목을 받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라온 폭에 비해서 조정폭이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들은 저포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포 상태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먼저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굉장히 포가 높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적정한 퍼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사례는 대형주에서는 그 동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아차 사례입니다. 기아차 사례인데 기아차 역시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똑같습니다. 2009년도 1월 달부터 저점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한 13배 정도 올라온 거죠. 사실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는 거를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제 기회구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정도 가져가서 정말 용 하나를 만나는 게 지금 참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중소형주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중소형주 사례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오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만 원에서부터 2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4배가 올라왔지만 출발점을 갖다 2011년도 4월 달로 잡는다면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사례가 어쨌든 한 10배 정도로 올라왔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크지 않았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고점 대비로 상당폭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지금 받고서 뭐 한 6만 원대에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성장성을 선반영하는데 실적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단점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분명히 고평가 영역은 맞습니다. 고평가 영역은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가 평가를 지금은 현가격에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바닥 15,900원에서 차트로 보시면은 최고점 19만 2천원까지 갔으니까 결국 이 종목 역시도 13배 정도 폭등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네.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주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 성장성을 먼저 반영합니다. 분명히 대형주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들이 2000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조선주가 바닥에서 2만원짜리 조선주가 60만원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가장 큰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또 그만한 어떤 역할들을 했다면 분명히 이들은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굉장한 고퍼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조선주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퍼가 70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퍼가 적정퍼가 돼버린 거죠. 현대차 역시도 올라올 때 퍼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퍼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퍼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를 선호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안한 종목이라고 좀 보는데 중소형주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을 전제로 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실적 따라오는 속도가 주가 따라간 속도보다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구분 없이 업황이 돌아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선반영해 주는 종목들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용을 찾더라도 업황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중소형주를 찾아간다면 충분한 어떤 지금 기회가 지금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주도 세력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엄청난 주도 세력이 형성됐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따라가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만한 어떤 업황 개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쪽이라면 충분히 지금 용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희 시간에서 준비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멘토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중소형주에서 어떤 업황이 지금 용이 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 지금 당장 눈에 보이시는 거는 LED를 네. 이렇게 매집해놓고 여기서 LED요. LED를 여기서 끝내질 않겠죠. 근데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온 폭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상승폭에서 조정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서 좀 근접한 시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기본 방향이죠. 네. 예.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보였던 LED주, 중소형주 중에서는 용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이 될 수 있는 종목 발굴을 김용준 멘토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남원웅 멘토입니다. 지금 시장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놓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응축된 에너지는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든든한 마음을 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재밌는 것들 하나 가져왔습니다. 막 이름하여 경기 선행지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과연 이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나는 지금 해야지라는 것이 있다면 시장은 별로 겁나지가 않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기가 이런 상황인데 기왕이면 경기가 좋을 때 하면 좋은데 그 맞는 거 아닌가요?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제가 상고하고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간다 그랬는데 과연 뭘 믿고 가냐? 저는요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기 살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를 할 때,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띄워놓으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인데, 자, 이런 하이만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하이만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 그 다음 달에 저점이 온다.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 그 다음 달 경기 저점이니까 그 다음 달 주식을 사면 되겠네. 그렇죠. 최적의 시점이 된다. 저점이라는 것은 바로 자 이게 한번 해볼게요.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보다 선행 앞서 달리는 거고 동행지수는 경기와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튼요 경기 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 달 경기 저점이라는 것은 경기 동행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겠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다시 2개월 연속 하락하면 그 앞에 상승분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2008년에 자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면 그 다음 달 뭐가 되는 거예요? 경기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2008년에 보시면 이 파란색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동행지수가 딱 꺾이는 이 시점에서요. 이 지점이 바로 경기 고점이에요. 이때 주식 파셨으면은요. 1800포인트에 팔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요. 경기 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 올라가는 그 다음에 바로 동행지수가 터닝포인트가 나오죠. 이때가 2009년 2월 3월이에요. 지수가 얼마냐? 1100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지표만 보고 내가 주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을 하셨다면 1800포인트에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매수 타이밍은 1100포인트에 나오더라. 이야 매력적이죠. 그 이후에는요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일정 부분 계속 같이 가다가 지금만 보자고요. 2013년 1월 이후에 경기 선행지수가 완전히 상승하는 건 모습 보입니까? 9개월 중에 한 달 빼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102포인트가 나타났다. 두 달만 상승해도 주식 사야 된다 그랬는데 9개월 중에 한 달 빼고 8개월이 상승하면서 102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이렇게 올라온 적이 앞에 있냐? 없다. 딱 언제 있어요? 2009년에만 존재를 했다. 바로 뭡니까? 5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 장세의 근간은요. 바로 경기 선행지수의 이러한 상승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12년, 뭐 11년 계속 장세가 박스권이다 보니까 지금도 박스권이겠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면 뭐 올 한 해 상단은 2200포인트가 될 것이야. 아니죠. 전혀 다르죠. 2200포인트라는 지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0이 오면 2500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지. 박스권 저는 아니다. 왜? 경기 자체가 박스권이 아닌데 주가가 어떻게 박스권이 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09년 이후에 우상향으로 100포인트를 넘어서 101포인트, 102포인트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이 바로 이런 타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빨리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경기에 비해서 오히려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많이 8개월 9개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경기가 요즘 막 좋다 이렇게 느껴지시는가요? 안 느껴져요. 저도 그렇고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밑에 요 빨간색 한번 보실까요? 이 빨간색을 보면 파란색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잘 가는데 빨간색은 옆으로 놀고 있죠. 이게 동행지수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다고 하는데 정작 내 주머니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 왜? 빨간색이 이 자리잖아요. 아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경기 이 종합지수는 선행지수든 동행지수든 수출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수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리 시가총액은 대부분 수출주,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 수출주 위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수출주 위주로 만 올라갔던 부분이라면 내수주들이 다 놀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내수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관련 업종들이 튀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동행지수가 요만큼만 틀면은요 내수 관련 업종이 팡 튀는데 대표적인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바로 건설과 부동산, 건설과 은행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요, 이 건설업종들이 랠리를 안 보일 때가 없어요. 항상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이제 전망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글로벌 경기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이 두 차이가 지금 몇 포인트냐면 3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102.3에다가 99.3인데 이게 4포인트 차이를 넘기질 않아요. 그러면 내일 발표하거든요. 제가 오늘 왜 경기 선행지수 가져왔겠어요? 내일 발표하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들고 왔는데, 내일도 상승하게 되면 이게 3점 몇 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지죠. 그때부터는요, 경기 동행지수가 경기 선행지수를 급속도로 따라갑니다. 이 구간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구간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포인트까지 벌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의 동반 상승 시 가계나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와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완벽한 터닝포인트가 이제 나왔다 이거예요. 지수로는 1900 지난번에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는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 이게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적인 내용들, 가장 중요한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지금 어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1970까지 바로 왔는데 아직까지 보면 불확실한 상황이고, 중국도 5일 동안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다른 이야기들을 막 섞어가지고요, 보니까 좀 조정 안 나오겠나, 뭐 1900에서 1970까지 왔으니까 조정 안 나오겠나, 조정 오면 좀 사야지, 조정 오면 못 삽니다. 왜? 조정 오면 더울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조정이 와도요, 장중 조정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조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싸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절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사세요.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지금 선상에서는 지금 전부 다 가장 싼 가격이 있다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바닥에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왜 이리 비싸지, 이렇게 느끼셔가지고는, 이게 뭐냐면 박스권 장세를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게 길들여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큰 시세 종목을 잡을 줄 몰라요. 잡으면 뭐 하냐고요? 바닥에서 팔아버린다고. 지금은요, 5년 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올해부터 내년은요, 종목 사가 10%씩 먹고 20% 먹고 30% 이런 게임 아닙니다. 몇 배냐의 게임으로 가는 이런 강력한 랠리, 5년 만에 찾아온 이 강력한 랠리에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 던지고, 좀 올라갔으면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큰 장에 여러분들이 몇 배씩 수익을 못 냅니다. 진짜 선수는요, 없는 장에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는 장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이 진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조정이 오면 좀 맞아주지 뭐. 조정이 얼마 나와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결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만츠 법칙에 의해서 정점,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는 내수 중에 현금은 없다. 오직 다 주식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한 우리 슈퍼사이클이 들어가는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요, 이번 주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제 무료 온라인 방송 하거든요. 제 방을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제가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시에 다시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해 증시, 좀처럼 오를세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양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져 있습니다.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일본 증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00선을 다시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9% 상승한 2045.10포인트의 장 출발을 했었는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전일 중국 증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긴축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초과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이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농산물 및 생산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5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한번 시장 심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해 증시 205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 보니까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되려고 또 꿈틀꿈틀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요즘 뭐 재밌는 이슈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들도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역시나 제가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바로 조금 테마부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 갖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가지고 나온 게 오늘 모바일 결제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요. 완성차 제가 얘기를 최근에 좀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주입니다. 태양광주들이요. 최근에 좀 흐름이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나타나집니다. 오늘 어떻게 되고 있죠? 자, OCI가 3.9%, 하나케미칼 5%, 넥슬론 2%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플러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지금 OCI는요, 작년 10월에 흐름에서 작년 10월 흐름 21만 8,500원까지 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21만 2,000원까지 바로 좀 크게 볼게요. 전 고점 라인을 네, 뚫고서 올라갑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더 갈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좀 매수하기 그래 판단될 수 있겠지만 차트를 크게 보자면요.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니까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네요. 그렇죠? 네, 사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서 여기에요. 이전에 60만원 했던, 50만원 했던 예전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 중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중국에서 어떻게 태양광 살려보겠다.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은 20주선 라인이 최고의 배팅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좀 더 오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요런 정도 포인트가 보입니다. 요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요 포인트. 한 22만원 초반대?
뭐 추가로 5% 정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요, OCI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다음 종목이죠. 하나케미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케미칼은.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좀 하나 관련주들이요. 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오늘장에서 잘 움직여줍니다. 그렇죠? 5% 이상 잘 치고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좀 더 나올 가능성 OCI와 똑같다는 판단입니다. 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뭐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OCI가 좀 이미 치고 올라가서 또 하나케미칼도 약간 조금 따라가는 흐름인데 그래도 하나케미칼이 좀 더 네, 가벼운 면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추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서 항상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태양광주들이 이제 올 한 해에 큰 테마로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길게 보신다면은 네,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염두에 두시고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케미칼도 그 중심에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충분하게 전 고점 라인 얼마죠? 22,00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가 아니고요. 저기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먼저 꽤나 많이 왔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로만선 보겠습니다. 자, 로마섬 6517님 방송보고 사셨습니다. 네, 방송보고 사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로마섬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 1분기 실적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약간 밀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사기 좋은 그런 가격이 왔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볼게요. 자, 이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치고 갑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치고 올라갔어요. 자, 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요 바닥. 이 바닥. 여기 바닥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약간 더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을 곧 줄 겁니다. 왜 반등을 주죠? 실적이 너무 좋은데 올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요. 항상 스포츠 빅 이벤트 이후에 특히 김연아 선수 이벤트 이후부터 해서 관련주들,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이슈 통해서 관련주들의 매출이 경기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엄청나게 뛰었어요. 자, 로만손 그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040원이신데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더 사야겠죠. 네, 잘 들고 계세요. 더 사기 조금 부담스러우신다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래 안 갑니다. 곧 튀어 올라갑니다. 차트에 완벽한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최근에 수급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차익실현 물량뿐이지 다시 다 들어올 겁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요. 1분기 실적 대박입니다. 잘 들고 계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인성정보 볼게요. 자, 인성정보 지금 8937님께서요. 매수가가 4,900원이십니다. 네, 비중은 30% 정도가 지금 되시는데요. 오늘 인성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폭 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좀 안 뜨네요. 차트를 보자면요. 이 바닥권부터 해서 주가가 서서히 상승 쪽에 있는데 주봉으로 볼 때도 바닥권에서부터 가장 올라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싼 가격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보자면요. 이 포인트입니다. 주봉상에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주봉 60주선 라인이에요. 네. 여기가요. 그러면 이 라인들을 이어봤을 때 라인상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구간대 자체 요 포인트 정도가 네,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크게 밀리더라도 어디까지 이 갭은 채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요 가격대 얼마죠? 체크합니다. 3,700원 정도, 3,800원 정도. 좀 더 내려간다면 3,6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보이네요. 대신에 그 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간 이후부터는 다시 네,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현재 차트상에 눈에 들어옵니다.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4,900원이세요. 약간 높아요. 여기시잖아요. 여기 포인트면 사실 이 포인트를 좀 크게 보자면요. 조금 어찌됐던 간에 팔아야 됐던 그런 시기로도 좀 판단이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세히 볼게요.
항상 윗골이 여기도 윗골이 2012년 윗골이 오버슈팅했고요. 오버슈팅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봉상에서 이 포인트는 오버슈팅한 포인트예요. 제자리를 찾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오버슈팅하니까 바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갈 때 어디? 다음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4,000, 뭐 다시 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확대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상승 쪽으로 분위기 연출될 겁니다. 네,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언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올라올 때, 좀 다시 올라올 때, 요 포인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를 조금 더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성 종목은요, 굉장히 조금 실적도 올해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관심권에 두시고서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남해화학입니다. 사료. 네,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6691님께서요, 15,000원에 15%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한 8,300원 정도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떠볼게요. 자, 문제는 15,000원이십니다. 아이고, 15,000원이십니다. 제가 주목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15,000원이신데, 지금 차트가 바닥권에서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 바닥권부터 올라갔던 흐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냐? 네, 그래도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 잡히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조금 매도세 잡힙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약간 주인은 없는 모양새 잡혀요. 근데 투신권에서는 어떻게? 손을 놓진 않고 있어요. 대장 투신이 종목을 끌어올립니다. 자, 주봉 볼게요. 15,000원이시면요. 언제죠? 2011년도 매수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근데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까? 이지바이오 제가 추천해서 잘 먹고 나왔죠? 그리고 뭐 팜스토리나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를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남해화학 주봉을 보면요. 완벽한 바닥에서 다시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치고 가는 모습이에요. 주봉상으로 지금 120주선에서 딱 안착이 되어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 언제 하시냐면요. 지금 타이밍 어쩔 수 없이 약간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잡히긴 하는데 매수세 잡혀가 좀 잡히는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따지자면은 거래량으로 보자면 최근에 거래량을 보니까 뭐 30만주, 20만주 이런 식으로 많은데요. 최근에 좀 많이 줄었어요. 단기적으로 최소한 20만주 이상 나와주면서 주가가 빨간불로 들어와주면서 기관 수급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좀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많이 사셔가지고요. 그러니까 30%까지 늘리셔가지고 올해는 사료주들이 다 실적이 좋아요. 30% 늘리셔가지고요. 좀 비료 사료 좋기 때문에 조금 낮추셔가지고 단가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냐면요. 만 천 원대 정도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포인트 잡힙니다. 낮추시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만원 정도 포인트까지 올 겁니다. 만원 초반대까지는. 그때 그러면 마이너스 5% 내외가 되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다려보시던가 아니면 그때 다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요. 제가 또 깔끔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봅니다. 2774님. 요것만 볼게요. 아이고,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는요. 이전에 제가, 네, 추천을 나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네, 손절을 쳤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요. 안 맞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수급이 좋아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빗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좀 이때 추천했다가 바로 며칠 안 돼서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제가 왜 이 종목 정리를 바로 시켜버렸냐면요. 원칙상 이 프로그램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원칙상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찌 좀 다시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급부터 볼게요. 자, 수급은 정말 꾸준해요. 예, 보시면 나오시지만 수급은 팔고 난 타이밍이 나서도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 좀 매도세가 나갔어요. 자, 오늘 어떨까요? 오늘 잠정치를 잠깐 볼게요. 오늘 잠정치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아, 기간 매도 또 나오네요. 기간 매도가 조금 잡힙니다.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 어디까지 밀리겠냐? 전 저점 바닥인데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져도 2만 1000원 정도 찍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2만 1000원 깨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2만 1000원 깨지면요. 그때는요. 요 포인트입니다. 깨지고 내려가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요 포인트 나와서 네, 반등 쪽으로 분위기 연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만 1000원 기점으로 해서 잠깐만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조금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좀 볼게요. 전자결제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인시스 등등등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때문에 그러죠?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 전자결제주들이 요동을 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갤럭시 S5가 공개가 됐습니다. 3개월 뒤에, 빠르면 2개월 뒤에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주가가 이 관련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계속 그래요. 차트 흐름상 출시되는 시점마다 갔어요. 지금이 그 시점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조금은 종목을 골라드리자면 KG 모빌리언스나 아니면 이니시스 정도만 보세요. 왜냐하면 두 종목은 올해 실적이 대박이니까. 딱 두 개만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완성차 볼게요. 자, 완성차, 기아차랑 현대차가, 제가 이거 3일째 들고 나오나요? 어제는 제가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기아차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 1.6%, 기아차 1.9%, 1.4%, 나머지는 무시하시고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두 개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이 중에서 뭐 사야 되죠? 현대차인가요? 괜찮습니다. 기아차요? 역시나 괜찮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기아차를 말씀드립니다. 왜요? 현대차는 박스권 돌파 흐름이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현대차보단 제가 기아차를 말씀드렸던 거. 근데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 나오면 굉장히 양호하겠구나 말씀드려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트상이 훨씬 더 이쁘잖아요. 적산병 떴습니다. 이런 차트에서. 이게 무슨 패턴 말씀드렸죠? N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 기억하시죠? 네,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분할 매수 하시고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추천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 기아차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걸로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아, N소프트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N소프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기뻐하셔야죠. 제가 참고 참고 참다가 들고 나왔어요. 왜죠? 괜찮으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3%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아, 고를 때보다 1%가 올랐네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왜 오를까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 포인트 보셔야 돼요. 매수가를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수급도 좋습니다. 자, 현재창 볼까요? 자, 198,500원인데요. 그냥 바로 사겠습니다. 뭐 멈출 필요 없습니다. 198,500원 정도 라인에서 매수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지만 더 갈 수도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NC소프트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옐런 의장의 발언 확인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